이데일리온의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영원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알파 공략주는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초고압 케이블, 통신 케이블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이죠. 호방건설이 인수가 되면서 앞으로 생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호방건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때는 또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편입이 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최근 좀 하락세가 나온 이후에 좀 저가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좀 동반된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사우디 초고압 케이블사의 합작 법인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네옴시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우디 투자부가 지금 현재 방안을 좀 예정 중이다라는 점에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또 관련주로서 좀 편입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에 선정되어 있던 종목이라 하락세가 나올 때는 좀 공매도에 좀 타깃이 되면서 좀 약세를 좀 보였던 점이 있는데 최근 그런 점에서 좀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이 거래 연속으로 좀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됐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10월달 좀 저가 매수에서 좀 되돌림 현상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는 1,600원 이하권에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격가는 1,800원, 손절가는 1,31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대한전선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대한전선 목표가 1,8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